아, 네, 자꾸 끊기는데 아마 처음 제가 이런 작업들을 해봐서 그런 것 같고요. 좀 전에 이거 설명드렸었죠. 그럼 이 작업을요, 이렇게 이제 풀로 붙인 다음에 좀더 마르고 아니면은 풀 대신에 이런 접착제 이용하셔도 좋거든요. 그 다음에 얘가 붙었다 손 치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쉐입을 잡아주세요. 쉐입을 잡아주는데 이런 시침핀 같은 거로 꾹꾹 찔러가면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쉐입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접착제로 아주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시면 돼요. 그리고 나중에 나비 드리는 것도 접착제로요. 이렇게. 이것도 물론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. 지금 제가 자리 잡아놓은 상태니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거고요.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꽃들이거든요. 이런 작업은 저하고 아마 수업을 하셨거나 저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좀 쉽게 하시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. 아, 저는 옛날 작업들을 좋아하고요. 그래서 제 사이트도 제 블로그도 앤틱 자수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이 요런 아이들은 옛날의 것들을 리프로덕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지금 옛날에 그 1930년대 이전 19세기 초반 이런 사람들의 그 영국 사람들의 그런 그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지만 재미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은 아마 지금 제가 하는 꽃은 좀 쉬우실 거예요. 자, 보세요. 이게 요 꽃이거든요. 이거 먼저 저절로 풀리네요. 이렇게 끝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세요. 풀어주시고요. 그 끝을 풀기 전에 여기에다가 가장자리에다가 아이고. 보시면은 순간접착제죠.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셔가지고요. 왜 끝을 조금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게참 중요해요. 그러시고 여기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푼 다음에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죠. 푼 다음에 이를 또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요. 이렇게 얘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 가로를 이렇게 딱 야무지게 잡으시고요. 가능한 한 제일 가장자리를 잡으시면 좋아요. 네, 얘가 지금 제일 가장자리나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얘를 놓치면 안 되니까 갑자기 확 당기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살살살. 이게 거의 한 20cm가 넘어도 좋고, 더 넘어도 리본 길이는 상관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셔링이 잡히죠.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끝에 제가 이렇게 조금의 고정시켜 놨던 부분 있죠. 그 부분을 이렇게 잡고서 돌려가면서 꽃을 만들어요. 근데 얘가 유의할 점은 모든 리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. 리본 중에서 이렇게 끝이 풀리고 그런 리본만 가능해요. 끝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직조된 리본만 가능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요. 별로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예쁜 꽃이 나오거든요. 근데 주의해야 될건 얘를 한꺼번에 확 당겨버리면은요. 이 실이 끊겨가지고 곤란하게 돼요. 아니면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홈질 하셔도 상관없어요. 가장자리 홈질 하셔서 쭉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예쁜 꽃이 되죠. 그러면은 요 부분을 이렇게 묶어주, 대략 이렇게 얼추 묶어주시고요. 근데 이제 손에 힘을 좀 뺀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얘를
이렇게 보시면은, 자, 보세요. 이렇게 봤을 때, 예, 이렇게 봤을 때, 여기하고,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굳이 지저분한 부분 우리가 둘 필요가 없겠죠? 이미 다 했는데, 그쵸? 그러면은 얘를, 그래서 깨끗이 정리해 줄 필요도 있어요. 이렇게 잡으시고요. 순서를 정한다기보다는 십자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장자리를 이렇게 또 고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예쁜 꽃이 탄생이 돼요. 네.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꽂아주시면 돼요. 그런데 이제 무턱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시침핀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전부 다 잡아줘봐요. 이렇게도 해주고 또 이제 좀 전에 왜 이런 꽃도 있으면 이렇게도 위치도 잡아주고 대충 잡아준 다음에요. 난 여기가 좋아. 그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? 잡아준 다음에 이번에도 시침핀 같은 거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요. 그 다음에 실로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. 고정하는 건 어렵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뒷부분에 매듭 해주시면 되고 매듭 위에는 또 이렇게 항상 지금 보시면은 돼 있죠. 그러면 매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듭을 하고 난 다음에요. 대충 다 매듭이 되어 있거든요. 한 번씩 이렇게. 매듭되어 있는 실 위에다가 톡톡 쳐가지고 매듭이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요. 아.